오케이 다음 윤은진. 술이 문제인. 리액션 뭐야?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성지합창단 도전 과제는요 윤민수와 장혜진의 술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BJ 절이십니다. 오늘 교생으로 참여해 주실 분이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합창단 술이 문제야. 미안해. 오늘 여러분 진짜 애들 너무 많이 모였어요. 1번 파티에 다 몰렸어요. 좀 만만하고 좀 비벼볼 만한가 봐요. 예, 1번 파티에 좀 많이 몰렸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오늘은 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파트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누야, 자 지금 들어와 있는 일반에 들어와 있는 애들 전부 다 방송 내보내. 코코카카. 자 도연아. 그래, 자 시작. 그리워서 한 잔, 생각나서 한 잔,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누가 거기서 한 마시다? 박명수야? 박명수야? 어? 아, 도현이 일단 킵. 나 자 다음. 아, 감사합니다. 자 박효신. 네. 자, 시작. 기리워서 한 잔, 생각나서 한 잔,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나가. 신구나. 예, 반갑습니다. 시작. 그리워서 한 잔. 좋아. 생각나서 한 잔. 좋아.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잘한다. 도연아, 도연아 마이크 켜봐. 도연이랑 네. 신군이랑 네. 한번 붙여볼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차피 뭐. 자 도연아. 네. 이번에 너 못하면은 신군이가 유력 후보야. 네. 오케이 도연아 해봐. 그리워서 한 잔, 생각나서 한 잔,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너 이 새끼 또 하네? 도연아! 네? 아니, 네? 한 잔 마시다. 왜 그래? 네. 다시. 아니, 그거 안 하기로. 나 너 분명히 지적해줬는데 왜 선생님 말 안 들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미스 박효신 아니 뭐야 박명수야 뭐야? 그리워서 한 잔. 음정 또 나가네. 생각나서 한 잔.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아 꺼져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진짜 너무 좋은데. 아니 나 존나 꼴보기 싫다. 아니 진짜 쏙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마지막만 아니면. 내가 얘들아 내가 진짜 방송 안 했으면 보컬 트레이너였잖아. 만약에 난 진짜 난 폭력 전과 생겼을지도 몰라. 와 가르쳐 주는데도 끝까지 못 알아듣네. 왜 그러지? 자 얻어가. 네. 자 해봐. 그리워서 한 잔. 생각나서 한 잔. 오.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어덕이는 일단 소리가 되게 곱다. 신군이랑 어덕이랑 한번 붙여봐야겠다. 어덕이 마이크 꺼놓고 있어. 어덕아 그리고 너 약간 조금 길게 빼는 거 그거 조금 고쳐야 된다. 꼬꼬까까. 지연이. 네 선생님. 시작. 그리워서 한 잔, 생각나서 한 잔, 오.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지연이가 너무 잘해버리네. 감사합니다. 지연이 일단 킵. 자, 지연아. 네, 선생님. 오케이. 자, 신군이랑 어덕이랑 마이크 키고. 네. 1번 파트 네. 갈 거야. 자 기회 한 번밖에 안 준다 얘들아. 시간이 없어. 신구나. 네.
너부터야. 시작. 그리워서 한 잔 또 생각나. 아, 죄송합니다. 아, 틀렸죠? 나가. 어덕이. 그리워서 한 잔 생각나서 한 잔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감성이 좋은데. 지연이. 그리워서 한 잔 생각나서 한 잔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어, 지연이 잘하네. 감사합니다. 지연아, 너 뭘로 한 거야? 아, 저 그 큐베이스 그를 어떻게 그 디스코드에 넣는지 몰라서 그냥 스피커 틀어놓고 마이크 하고 있어요. 아, 스피커로 해서 마이크로 들어가는구나. 네네네. 아, 이런. 마이크가 두 개여서. 그래. 알겠어, 지연이 아주 잘했고. 얻어가. 네. 너 채팅창에서 너무 성시경처럼 부른대. 그거 칭찬인데요. 나가. 넹. 지연아, 너 1번이야.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 저기 합창실에 올라가고 기다려. 저기 대기 타고 있어. 목 잠기지 네. 않게 목 좀 계속 네, 풀어주고 네. 있고,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좀 오래 걸릴 거야. 자, 2반으로 옮겨볼게요. 자, 선도부. 네. 먼저 가갖고 애들 조용히 시켜놔. 네. 복도에서 이제 2반으로 들어가는데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 새끼들은 바로 그냥 퇴학이요. 코코카카. 자. 2번 파트. 자, 양근 당파. 너 근데 고음도 잘 되는데 왜 갑자기 2번으로 왔어? 아, 지금 조용히 해야 돼가지고. 아. 네. 원래는 3, 4, 뭐 4번 파트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지? 아, 예. 네. 그래. 2번 해볼게요. 그, 얘들아, 네. 그 미안한데, 양근 당파가 너무 잘해버리면 그냥 니들 볼 필요 없이 그냥 3번으로 넘어갈게. 양근 당파, 얘는 그냥 믿고 듣는 양근 당파기 때문에, 믿듯 양이야. 양근 당파. 네. 오케이, 바로 가자. 2번 파트. 우리의 추억에 취해. 시작. 우리의 추억에 취해 똑같니 사랑에 취해 너의 전화번호를 누르게 돼 아마 받지 않겠지만. 와, 진짜 이거야. 이거야. 이거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 너무 잘한다. 얘 잘하지. 진짜. 양근 당파 위로 올려놔라. 당파야, 올라가 있어. 자, 바로 3반으로 가자. 2번 파트 빨리 끝나서 오히려 다행이야. 왜냐면 시간이 오늘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지금 너무 파트가 많아가지고. 자, 이제 3번 파트. 3번부터 이제 조금 빡세집니다, 여러분들. 3번 파트부터. 자, 다음 007이. 안녕하세요. 그래. 시작.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떠올리게 마. 해. 마. 돌아나. 꼬꼬까까. 정우진이. 네. 시작.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야, 우진아. 저기 그 싸구려 그 블루투스 에코 마이크를 좀 꺼라. 그걸로 어떻게든지 뭐 한번 해보려고 하지 말고. 우진아. 네. 정신 차리자. 선생님 바보 아니야. 네. 자, 가자. 시작.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널 떠올리게 해. 우진이 괜찮은데 누가 쫓아오니 뒤에서? 죄송합니다. 긴장을 해서. 급하니? 아, 죄송합니다. 긴장을 조금 우진이 해서. 잠깐 킵해 놓을게. 목소리는 괜찮아요. 네. 자, 직박구리. 예. 시작.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친구야. 자꾸 너를 떠올리. 아, 예. 야. 네. 왜 이렇게 테이프가 늘어지냐?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떠올리게 해. 박자 정확하게 지켜주면서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시작.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야. 너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떠올리게 해. 뒤질래? 너 누가 자꾸 네 스스로 자꾸 그거
누가 슬로우 걸래 이 개새끼야. 네, 죄송합니다. 그 뭐라 그러지 롤에서 그거 슬로우 거는 거 있잖아. 셀프 탈진 거네. 다시 해보자. 예, 죄송합니다. 시작.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떠올리게 해. 우진이보다 못해. 나가. 네. 뾰찌야. 네. 시작.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떠올리게 해. 뾰찌야. 네. 수고했어.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우진이 말고 지금 3번 들어올 사람 없나? 우진아. 우진아. 네네. 야 너 진짜 한 번만 더 시켜볼게. 너 좀 잘 좀 해봐. 너 아까 뭐 때문에 지적 먹었지 네가? 아까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고 하셨습니까? 그래 너무 빨리빨리 부르려고 하는 거 좀 버려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널 떠올리게 해. 근데 약간 좀 떠올리게 해 이렇게 부르네. 일단 우진아. 네. 3번이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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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우진이 나가. 바로 해도 되나요? 우진이 나가. 네. 자 얘들아 니네 자꾸 채팅 보고 방송 보고 이러니까 니네가 떨리는 것 같아. 어디서 한번 단상 위에 올라가 본 적도 없는 새끼들이니까 이렇게 방송 한번 타보니까 그냥 미쳐가지고 개새끼들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얘들아 노래를 좀 듣자. 시벌 새끼들아 지금 몇 웨이브냐. 지금 몇십 명을 봤니 얘들아. 어? 얘들아 어디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하는 거 내가 알겠다고. 그러니까 좀만 집중 좀 해줘 진짜. 내가 한 번만 불러볼게 얘들아.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떠올리게 해. 알겠니? 이렇게 한 번만 해줘. 나 진짜 부탁할게 얘들아. 오늘 진짜 날이다 날. 태인이가 한 번만 제가 이어할까요 그러면? 3번 네가 이어서 할 수 있어? 그 떠올리게 해까지만 해봐봐.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떠올리게 해. 네가 해라. 얘네 와 이 네. 새끼들 존나 많아. 돌아버리겠다. 와, 이거 언제 번. 보냐? 일단 4번 빨리 볼게 그냥. 오케이. 오렌지부터 갈 거야. 오렌지. 네. 자 너부터 가자. 시작. 네.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네가 생각나게 해. 괜찮다. 오렌지 너 일단 킵. 오케이 다음 윤은진. 술이 문제인. 리액션 뭐야? 선더부 내가 그냥 이거 치면 그냥 애들 보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네가 생각나게 해. 약간 뒷심 부족한데 한 번 다시 해줄 수 있니?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해봐. 술이 문제야 잠깐만 난리야 난리야. 예. 흥분하지마. 아 죄송합니다. 심호흡 한 번만 하자. 아니 그것도 빨라. 빨라. 잘 들어.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버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시작. 술이 문제야 얘들이 너무 흥분한다. 나 미치겠다. 얘들 막 그냥 진짜 아니 진짜 얘들 왜 이렇게 흥분해. 나 미치겠다 니네 때문에. 얘들아 진짜 부탁 좀 할게. 어? 천천히 해도 돼. 니네 왜 이렇게 막 미칠라 그래. 코코카카. 와 오렌지. 네. 잘 좀 너 잘 좀 해보자. 시작.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네가 생각나게 해. 합격. 좋아. 이 정도면 좋아. 이 정도면 아주 좋아. 너 근데 생각나게 해 할 때 성대가 좀 많이 혹사가 되는 느낌이 있어. 예. 단련을 좀 시켜야 되거든. 네. 예. 올려놓을 테니까 목 풀고 있어. 한 방에 가자. 네. 아,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 술을 조금 먹고 왔습니다. 아가리 닥쳐. 네 알겠습니다. 올려. 자 오케이.
5번 파트 초코칩 쿠키 쿠키 쿠키래 쿠키야. 네. 오케이 오케이. 5번 파트가 청... 와 이거 존나 어려운 파트인데. 가자 시작. 정말 미친 듯이 보고 싶어 한 잔. 정말 미친 듯이 그리워서 한 잔. 한 잔 두 잔 기울이면 너의 기억 모두 끊어질까봐. 어 괜찮은데 쿠키야. 네. 근데 초반에 너무 약간 이수창법으로 불렀던 것 같아. 예. 어 야 서버 또 문제 또 문제 생긴다. 얘 데리고 갑시다. 얘 그냥 납치해가지고 선더부. 랄프야. 그 초코칩 쿠키라는 애가 있어. 5번 파트 지금 5반에 있거든? 쟤 지금 납치해가지고 그 서버로 데려놔. 이거 노래 가르쳐서 하자 그냥 차라리. 오케이. 오케이. 어 얘들아 미안한데 다 끝났어. 어 저기 쟤도 그냥 갈게. 쟤 가르쳐서 할게. 얘들아 미안하다. 안돼요. 아니죠. 아 이거 아니게. 야 잠깐만 자꾸 너를 떠올리게. 야 방금 고음 올린 놈 누구야? 어 아니 여러분 한 명이 뚫고 나왔어. 발성이 한 명이 빡 뚫고 들어왔는데 걔 좀 찾고 싶은데? 질까봐 이것만 들어보면 안 돼요? 한 명씩? 끊어질까봐 거기만 들으면 되겠다 그지? 오케이 자 오케이 그 5번 파트를 만보랑 빈치랑 코알라랑 초코칩 쿠키랑 니네 넷이서 경연을 벌일 거야. 네네. 어 만보부터 네. 한번 갈게. 만보야. 네. 어 준비됐지? 네. 오케이. 정말 미친 듯이 보고 싶어 한 잔. 정말 미친 듯이 그리워서 한 잔. 한 잔 두 잔 기울이면 너의 기억 모두 끊어질까봐. 만보야. 네. 들어가. 자, 빈치야. 네, 선생님. 시작. 정말 미친 듯이 보고 싶어 한 잔. 정말 미친 듯이 그리워서 한 잔. 한 잔 두 잔 기울이며 너의 기억 모두 끊어질까 봐. 와 빈치네. 아까 그 고음 뚫고 나온 애가 빈치야. 어. 신나게 뚫었습니다. 그래 일단 빈치 초코칩 쿠키. 네 시작. 정말 미친 듯이 보고 싶어 한 잔. 정말 미친 듯이 그리워서 한 잔. 한 잔 두 잔 기울이면 너의 기억 모두 끊어질까 봐. 끊어질까 봐. 그 부분에서 약간 플랫이 있었어. 코알라. 네. 시작. 정말 미친 듯이 보고 나가. 싶어 한 잔. 아니잖아. 정말 미친 듯이. 에? 너 아니야. 빈츠다 빈츠. 가장 안정감 빈츠야. 알라 들어가. 쿠키야 너 그냥 3번을 줄게. 자 3번 한번 해봐. 시작. 미안해. 소리 아니야 음 안 맞아. 미안해. 미안해 소리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떠올리게 해. 아 당파야 네? 한번 해줘. 미안해 소리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떠올리게 해. 쿠키야 네 들어가라. 예 고생했다잉. 아, 자 요 멤버로 갈게요. 아, 요 멤버로 갈게요. 아 양근당파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파트를 두 개 줬어요. 여러분들 불만 없으시죠? 솔직히 이거 뭐 이게 딱 맞죠? 예. 아. 아니 뭐 에코빨이야. 야 양당파야 네 너 에코 빼봐 빼고 한번 해봐. 아 예 왜 이러냐 이거.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떠올리게 해. 와. 이거 배도 너무 잘하는데. 얘들아 자 시청자분들 진짜 죄송한데 아무리 비싼 마이크 아무리 비싼 장비를 쓰더라도 예 그 내실이 없으면은 절대로 좋은 게 안 나와요 소리가. 여러분들 진짜로 가진 소스가 좋아야 이런 것들이랑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비싼 만년필 써봤자 여러분들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닥치세요. 제발 그놈의 그 좀 제발 그 질투 좀 그만하세요. 예, 좋은 장비 쓴다고 좋은 장비 쓰면 노래 잘해질 것 같죠? 닥치세요. 예. 코코카카. 자,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바로 임지연이부터 이제 갈 텐데 제가 이제 절이랑 파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죠. 자 남은 정신에 살 수 없어서 술 한 잔 했어요. 낮에 정신에 살 수 없어서 술 한 잔 했어요.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더 마시면 해봐. 미안해 다 내가 문제야 문제 바보같이 널 또 기다려. 아니야 내가 문제야 문제 아직까지 너만 사랑해. 정말 보고 싶은 너를 위해 앉아 정말 사랑했던 우릴 위해 앉아 한 잔 두 잔 기울이며 너의 기억 모두 끊어질까봐. 술 한잔 했어요. 자 여러분 저 연습 시간 10분만 주실 수 있을까요? 5분만 주실 수 있을까요? 저 진짜 금방 연습할 수 있어요. 제가 예 좀 오줌이 좀 마렵네. 오줌 한 방만 갈기고 오줌 한 방만 갈기고 제가 연습 시간 5분만 주세요. 진짜 아니 나 화음 다 까먹었어 진행하느라. 코코카카. 성지합창단 오늘 도전곡 수리 문제야. 자 우리 교생 BJ 절이 씨와 함께합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는 거야. 그리워서 한 잔 생각나서 한 잔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우리의 추억에 취해 독한 이 사랑에 취해 너의 전화번호 누르게 돼 아마 받지 않겠지만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떠올리게 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네가 생각나게 해 정말 미친 듯이 보고 싶어 한 잔 정말 미친 듯이 그리워서 한 잔 한 잔 두 잔 기울이며 너의 기억 모두 끊어질까 봐 남은 정신에 살 수 없어서 술 한 잔 했어요 낮에 정신에 살 수 없어서 술 한 잔 했어요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딱 한 잔만 더 마시면 너 돌아올까 봐 널 또 기다려 아니야 내가 문제야 문제 아직까지 너만 사랑해
두 잔 기울이며 너의 기억 모두 끊어질까봐 술 한잔 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아주 좋아요. 좋았습니다. 아, 얘들아 미안하다. 아, 내가 좀 연습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아, 좀... 아닙니다. 좋았어요. 아, 그래 그래. 잘하셨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했고 양근 당파 진짜 너무 좋았다. 너 아니었으면 오늘 지금 이거 못 했을 것 같아. 진짜 양근 당파한테 너무 고마워서. 자, 오늘의 MVP 한번 뽑아 볼게요.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가장 오늘 기억에 남는 멤버 한 명만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이거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양근 당파. 그 양근 당파님 주셔야죠. 양근 당파에게 MVP 해커 헤드셋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 아티스트에서 협찬해 줬습니다. 아리아리 아리아리. 양근 당파는 그거 저기다 보내줘. 닭 쳐이 개새끼들아. 아무튼 너무 고생했고 양근 당파한테 그 헤드셋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했다. 다음에 좀 보도록 하자. 저 인사를 한번 선도부가 인사 좀 해줘.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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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샷! 여중샷! 차렷! 차렷! 코트 선생님과 저지 선생님께 대하여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들 너무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이. 술 한잔 했어요. 마지막은 좀 돼. 오케이 해보자 해보자. 회사 안되면 우리 따로 그냥 녹음해갖고 되는 척하자. 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편집으로 편집의 힘을 빌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다 준비됐니? 네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